수많은 내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중요 시설에서 합동 대테러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공격과 테러범들에 의한 인질극과 버스 탈취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에 빠르게 접근한 드론에서 폭탄이 발사됩니다. 굉음이 터져 나오며 터미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무차별 공격에 1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곧바로 112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국제여객 터미널에 미상의 드론 다수 출몰, 즉시 출동하여 확인 후 현장 상황 보고. 예투,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출동 지령을 받은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합니다. 연간 90만 명이 이용하는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동시다발적 테러 발생을 대비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2차 드론 공격이 시작되자 경찰 특공대가 장비를 이용해 무력화시키고 주변을 수색해 드론 조종자를 체포합니다. 테러범이 버스를 탈취해 폭탄을 설치한 뒤 시내로 진입하려는 상황. 경찰 특공대원들이 차량을 강제로 멈춰 세운 뒤 순식간에 내부로 진입해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폭발물을 제거합니다. 테러범이 난입해 인질극이 벌어진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는 경찰 특공대와 군 특수부대 합동 진압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테러 등 위협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 가지고 관계 기관별 테러가 발생했을 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날 훈련에는 국정원과 군부대, 부산시 등 13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지휘본부 구성부터 대응까지 각 기관별 임무를 점검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테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